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맘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4U의 이정민 대례사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의 토크 콘서트 4U는 생태환경과 생명수호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토크 콘서트 4U 에코 여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내에 함께했던 찬미바드소서 3장의 이야기,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근원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찬미바드소서 3장의 이야기,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근원들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참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다 근원적인 그 이유들을 찾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지난 시간의 이야기 잠깐 다시 떠올려볼까요, 교수님? 네, 근데 오늘 성가 시작할 때 들으면서 네. 그 성가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이런 가사 나왔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운 생태위기를 네.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딱 들었습니다. 아, 네. 선곡에 딱 그 선곡을 딱 정확히 파악해 주셨어요. 네. 의도를 파악하셨군요. 예. 그래서 너무나 좋은 선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되고요. 3장이 사실 36개, 3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만 봐서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기술 관료적 이런 또 잘 쓰지 않는 용어도 나오고 해서 제가 그 앞 시간에도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3장은 요약하면 기술 중심주의 또는 기술 만능주의하고 인간 중심적인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행태나 행위 또 생각 같은 것이 생태계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술은 굉장히 발전하고 무한히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이런 기술을 우리 지구상에 또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한계가 없이 무한하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환상 또 최소한의 어떤 부작용을 없앤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현재도 없을 뿐더러 적을 뿐더러 그런 제도적인 장치 없이 기술이 적용될 때 그로부터 생기는 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셨고
또 하나 인간 중심적인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많은 다른 생명체나 다른 거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자연이거나 어떤 산물이거나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욕구나 인간이 어떤 희망이나 어떤 욕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사실 사용한 거죠. 생명체들조차도 인간을 사용했던 데서 오늘날 생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야기 함께 하신 분들 인간의 이 잔인한 마음에 대해서 혹은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 사회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또 많이 그 문제를 느끼는 시간이었을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3장에서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124장부터 129장까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노동이 또 생태 위기와도 관련이 있나요? 이제 노동이라고 지금 번역은 됐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R&D라든가 기술 발전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우리 어떤 활동되는 것,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모두 전 노동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제 두시면서 그것을 돌보게 보존하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 열매를 맺도록 일구도록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노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것들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다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동은 사실 다른 것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노동이 이제 제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교황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노동으로 딱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걸 네. 생각해야 한다. 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글쎄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한들 이 노동, 우리의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금 이제 기술의 발전 때문에 네. 모두 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랑 다 일 그만두시더라도 저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코미디의 영역이라는 게 누군가를 웃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네. 아, 근데 요즘도 보면 위험한 게 전화기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많이 웃겨요, 심지어. 웃겨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랍고 지금은 또 이제 AI가 재밌는 글까지 쓰고 있는 이 네. 바닥에 아, 참 위험하다. 더 이상 개그우먼조차도 위험하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어때요? 그 인공지능 AI 아나운서 나왔다는 기사를 네. 반만 읽다 말았습니다. 안 돼! 얼마나 우리 모두 어떤 직업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천민 씨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네, 저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음반을 낸다든지 할 때 사실 튠을 하잖아요. 네. 기술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생기긴 하죠. 하지만 네. 결코 지킬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직업은 아무리 뭐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만의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 아닐까. 정민 씨처럼 우리의 마음을 재밌게, 네, 기분 좋게 그리고 감성을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은 끝까지 남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네. 딱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맞아요. 또 네.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수님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 가장 거예요? 가장 큰일 났어요. 제가 멸종위기 직전입니다. 교수란 직업이. 교수님. 아까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웃기는 것도 좀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런 표정 네. 또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이런 네. 것에서는 아직 기계들이 쫓아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계가 하는 치는 어떤 피아노라든가 네. 기계가 하는 노래를 갖고 우리 마음이 움직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저는 여전히 한계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3장 이야기, 천밀바드소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3장의 내용 중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넘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3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 그중 새로운 생명공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생명공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것이긴 하지만 말씀하시기를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합당한 어떤 한계를 지키면서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치유와 보호에 필요할 때면 생명공학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생태계 어떤 영향 미치는 활동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인간이 개입했던 것이 다른 영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 그런 네. 것도 평가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 다음이 올 세대 우리가 우린 살다가 떠나야 되지만 우리 후속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공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한 노동 못지않게 새로운 생명공학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네,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우리만 사용하는 지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네. 어떤 잘 보존해주는 그런 우리의 사명도 항상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장에서 이런 우려 섞인 경고도 함께 하는데요. 106항을 보시면요. 지구 자원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인류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그 한계를 넘어서 최대한 쥐어짠다는 네, 이르게 됩니다.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자원 고갈을 일상에서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지금 실태, 우리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찬미바다 소수가 나온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거든요. 네. 기후변화는 그 온실가스라고 해서 즉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기체가 이제 온실가스이고 그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은 찬미바드 소서가 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찬미바드 소서가 나온 것으로 해서 그 같은 해에 우리 인류가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파리 협정도 체결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석연료 우리는 이게 우리 다음 세대건 언제건 우리가 또 원하면 아무 때나 그것을 마음껏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과학적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천연가스는 한 53년. 네. 우리가 자동차 등에 쓰는 석유는 한 50년.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석탄조차도 11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5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연료가 없어지고 연료가 없어질 뿐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텀블러라든가 이거 상당 부분이 다 석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석유화학적으로.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진보가 아니라 자칫 이제 퇴행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야, 이 수치를 들으니 굉장히 가까운 미래입니다. 50년? 53년? 100년, 예. 네, 100년. 뭐, 한 세대,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한 세대 안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야, 이 굉장히 위기감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그 제가 콘서트를 하러 다니면서 책을 재미있게 읽고 이런 행사들을 다니는데, 그런, 오는 주 독자들 중에 굉장히 아가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린. 진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50년 후에 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중장년으로 넘어갈 때 없어지는 그런 자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석탄이나 석유는 특히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요즘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책도 굉장히 많이 사람 로마나 자매님은 네. 살아계실 때 석유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안 되겠는데 그 빨리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네. 전 잘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는데 우리가 옷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다 옷을 입고 네. 있고 그리고 이런 거에도 전부 다 석탄에서 나온 것들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잘 몰랐는데 환경과 개선을 위한 아이들의 책들이 진짜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인데요. 네. 디자이너 선생님이 직접 옷을 만들고 팔아야 하는 선생님이셨는데 네. 너무 막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너무 찍어내는 것처럼 너무 많이 대량 생산하는 저가의 하고. 브랜드들. 맞아요. 네. 그리고 입고 나면 금방 버리고 네. 얘네들이 어떻게 썩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군요. 예. 네. 미미의 스웨터. 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청바지 입잖아요. 네. 청바지 한 벌에 약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벌을 만드는데. 7,000리터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1.5리터 먹기도 힘들잖아요. 네. 청바지 만드는데 7,000리터의 물을 사용해서 만들고 살충제, 제초제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버려진 쓰레기들이 나오는지 네.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보고 나서 와 옷도 정말 아껴서 입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훨씬 더 많이 실천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교육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마침 저런 교육이 좀 보편화되고 네. 또 학교 교육도 같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위기로 이름을 바꿔서 써야 된다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반면에 또 지금 한창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걱정하게 만드는 해외 뉴스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환경의 역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 반년 가까이죠. 꺼지지 않는 호주의 산불을 보면서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재앙들이 우리 앞에 코앞에 닥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생각 하셨나요? 보시면서. 교수님? 네. 뭐 호주뿐 아니고 사실 아마존의 화재도 큰 일이긴 합니다만은 호주는 지금 북한의 발등의 불이죠. 우리 지구 전체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뭐 보도 자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벌써 수십 명의 이제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고 또 불에 탄 면적도 제가 주소한 바로는 서울시의 한 160배 정도가 전소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니까 분명하진 않지만 방화라기보다는 현재 이제 호주 자체가 이제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최고의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의 역습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저도 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호주에서 이렇게 불이 났는데 뉴질랜드까지 연기가 화염 연기가 덮쳐 있고 그리고 색깔이 정말 붉은 빛에 네, 사방이 붉죠. 네, 그거 보고 와 진짜 정말 되게 위험하다. 정말 너무 걱정도 심하고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코알라가 죽고 맞아, 막 불에 타고 구조하려고 달려간 사람들 영상 봤는데 그 현장에 있는 그 참혹함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환경의 위기들 또 이로 촉발되는 재앙들을 우리 눈으로 보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는 환경 문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호주 산불이 아닐까 싶어요. 이 코알라 같은 경우는 유칼립투스만 먹고 자라죠. 그 지역이 죄다 불이 타서 불타 죽는 코알라가 더 많다고 해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SNS에 올라오는 화면들을 보시면서 네,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환경의 역습 그런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 코알라 같은 것도 유칼립투스 잎이 굉장히 기름기가 많은 그런 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코알라는 이제 취약한 상태가 된 것이고요. 그 밖에도 저는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아마존도 역시 불타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만 아마존에서 8만 건 이상의 그 산불이 8만 건이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마존이야말로 방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화요? 방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던 대두 콩을 브라질에서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87%의 그 콩을 브라질 수입했는데 브라질에 있는 농민들이 그 이제 작물을 재배하기엔 밭을 만들기 위해서 밀림에다 불을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촉발되기도 하고 또 보르네오 섬 같은 곳에서는 열대림의 30%가 그 팜야자 그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바이오매스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파괴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현재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이 호주 산불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또 교황님께서도 이 걱정과 위로의 말씀을 하셨죠. Fra voi c'è un gruppo dell'Australia. Io vorrei chiedere a tutti di pregare il Signore perché aiuti il popolo in questo momento difficile con quel rogo tanto forte. E sono vicino al popolo dell'Australia. 3장의 106항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죠. 지구를 그 한계를 넘어서 최대한 쥐어짠다라는 표현 아마 굉장히 마음에 남는 표현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쥐어짠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구는 계속 이렇게 쥐어짜는 상황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 좀
아, 좋은 생각은 안 하게 돼요, 교수님. 네, 아까 그 브라질 얘기도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지어치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대상은 대상의 어떤 문제점, 네. 뭐 사람이면 생명점,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물이면은 사물에도 남아 있어야 될 마지막 근거까지 저희가 다 뺏어 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호주는 물론 당연히 목축업 못지않게 관광업도 굉장히 성행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호주의 경제 자체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쥐어짜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어 메르스 사태 같은 것도 보면 그게 원래 낙타가 갖고 있던 병인데 사람들이 낙타를 이용하면서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와서 이제 생긴 그런 병인 메르스라는 병이었고 2015년에 무려 38명이 그 병 때문에 죽기까지 됐었습니다. 네. 뭐 감염됐던 사람은 한 수백 명 되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구제역 AI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제역 같은 것도 보면은 소나 돼지 같은 것이 걸려서 살처분되는 거, 산채로 죽이는 게 350만 마리가 넘고 네. 그 대응으로 정부 예산 들어간 것이 2조나 들어갔습니다. 2조 이상. 근데 서울시 1년 예산이 20조거든요. 그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가 하는 걸 할 수 있고 또 우리 AI, 그 인공지능 AI가 아니고 조리독감 AI인데요. 네. AI도 근래 여러 차례 이제 발병해갖고 그 죄 없는 닭들은 7만 마리 죽었는데 네. 또 돈도 한 8천억 들어갔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인간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생산만을 고려하고 그 사방은 1.8m쯤 되나요 한 평이 거기에 한 60, 70마리의 닭을 기른 겁니다. 그 방목에서 뛰어다니는 닭들은 걸리지 않아요 조리독감에. 근데 그 닭들은 걸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싸게 편하게 먹으려고 했었지만 돈이 벌써 8천억이다 2조다 어마어마한 돈이 살처분하는 데 들어갔을 뿐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생명들을 그냥 땅을 파고서 묻어버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래서 죽은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거기서 생기는 또 2차 환경 문제들, 맞아요. 폐수라든가 이런 또 감염병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우리 쥐어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느낄 수 있는 다른 것을 배려하지 않고 뭐 끝까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데서 생기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이치일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생명체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이 인식 하나라면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 문제에 상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의미가 있겠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난달에 있었던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후변화 총회 네. 금연도 주제가 time for action이에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행동하는 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바뀌는 데는 오늘 같은 이런 토론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가 실제 나누고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탈리아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처럼 네. 우리나라야말로 더 먼저 시작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가톨릭에서 저는 이걸 좀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에서도 최근에 주제가 주로 이런 환경교육에 관한 주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서울 교구 같은 곳에서도 생태형성학교를 지금 매년 한 두 차례 정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좀 많이 참여하는데 조금 더 저는 적극적이고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교육을 넘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룹핑이 좀 되면 네. 어떤 환경위원회라든가 분당마다의 그런 것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런 환경의 역습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 일상편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자매님들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 씨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건 식생활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경 위기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먹거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축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먹지 않고 일단은 소비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 주위에도 많이 고민을 해요.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뭐 고기는 맛있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또한 이게 단순히 뭐 음식에 대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환경의 위기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정답은 하나거든요. 그냥 저희가 일단은 지금 당장의 위기를
더 이상 이제 저희 선택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벽할 필요가 없으니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줄여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텀블러 쓰는 것도 마찬가지 그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진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줄이라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는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들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고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아니고 저도 누가 하라고 막 강요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좀 계속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비관적으로 되는 거.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교황님께서 어떤 그 소규모 새로운 생산 방법 또는 소규모 생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 지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농 살리기 운동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유기농 그런 그 생산품들을 그 주로 뭐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공급하지만 일반인에게도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규모 영농이 아니라 소규모로 또는 유기농으로 어떤 생산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짓는 그런 농업이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회가 이미도 우리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열심히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각 본당마다 뭐 매장도 많이 있고요. 네네. 또 예.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농법으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공부에서 많은 작물들을 또 키워내고 있으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처음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정민 씨의 공약이랄까요? 뭔가 다짐이 유난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교황님 말씀 찬미 받으소서 책을 읽으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됐더라고요. 아, 네.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책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기후변화가 위험한지 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많이 읽고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기후변화 피해는 세계 온실가스 3%만을 배출한 저위도에 사는 가난한 10억 명에게 집중된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조금이라도 찬미 씨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자라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오늘부터 노력을 하고 육식을 좀 줄이고 네. 예. 근데 저 좀 날카로워질 텐데 괜찮겠어요? 계속 받아들일까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짐을 해보니까 조금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함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용기 마음속에 오늘 담뿍 담아가시는 네,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아주 작은 습관도 큰 힘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생태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역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말 못하는 식물과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네, 인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무겁지만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3장의 이야기 함께했는데요.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근원들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